면경기라는 건 아무 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 만들어집니다. 35라운드 울산 대 전북의 경기. 이날의 경기는 2022년 한해 통틀어 K리그 최고의 면경기였습니다.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1, 2위의 맞대결. 두 팀의 승점 차는 겨우 5점 차이. 이날 문수 경기장에는 2만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날씨는 맑았으며 팬들의 응원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17년 만에 우승을 바라는 울산 팬들도 많이 왔지만 울산까지 원정 응원을 온 전북 팬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명경기가 탄생할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하죠. 드라마. 이 경기에는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전반 33분 전북의 바로우가 한 골을 넣고 90분 넘게 0대1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96분경에 울산의 마틴 아담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고 99분에 또다시 마틴 아담이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90분 내내 골을 못 넣던 울산이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넣으며 이긴 겁니다. 이런 게 드라마죠. 울산 팬들은 동점골이 들어갈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도 충분히 만족할 만했죠. 승점을 5점 차로 유지하면서 끝낼 수 있고 96분이나 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골을 기대하기는 힘드니까요. 경기 보던 저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분 뒤인 99분에 코너킥 장면에서 토트넘. 오이씨발. 마틴 아담의 헤딩골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울산 팬, 전북 팬, 그리고 TV 시청자까지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울산 팬들은 기뻐서 눈물이 터졌고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울산 벤치에서 스태프, 선수 모두 뛰어나와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그러고 몇 분 뒤 101분이 되며 경기가 끝났고 한 번 더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 2022년 K리그 최고의 명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명경기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은 역시 헝가리 탱크 스트라이커 마틴 아담이겠죠. 페널티킥으로 한 골, 헤딩으로 한 골 넣으며 K리그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특히 헤딩골 장면은 그 우람한 체구와 높은 키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공을 살짝 돌려놓는 기술도 좋았고요. 이 경기만 해도 마틴 아담의 K리그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봤을 텐데 얼마 안가 또 한 번의 사고를 터뜨립니다. 37라운드 강원 대 울산의 경기. 우승 확정까지 단 1점만 남은 상황인데 1대0으로 강원에 끌려가면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는 울산에 숨통을 틔워준 선수는 또다시 마틴 아담이었습니다. 지고 있던 74분경 마틴 아담이 헤딩으로 공을 따서 엄원상에게 정확하게 패스했고 엄원상은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공이 땅에 닿기도 전에 슈팅을 날립니다. 엄청난 힘으로 근거리에서 날라온 슈팅은 강원의 유상훈 골키퍼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엄원상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울산 관중은 우승의 기대감에 함성이 터졌고 엄원상은 관중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대로 우승부로 끝나도 울산 우승이 확정되지만 마틴 아담은 만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85분경 울산의 코너킥 상황에서 김기희가 헤딩으로 공을 따냈고 공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틴 아담의 듬직한 뱃살 배근육으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울산은 남은 시간을 잘 막아냈고 K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결국 울산 우승은 마틴 아담의 뱃살에 마무리된 거죠. 이번 경기도 역시 마틴 아담의 한 골 한 도움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35라운드에 이어 37라운드도 마틴 아담이 MVP를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헝가리 국대 스트라이커답습니다. 한방이 있는 선수고 포스트 플레이가 매우 뛰어납니다. 듬직한 신체 균형에서 나오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비수를 뿌리치며 패스도 잘하고요. 영입 오피셜 사진 보고 심상치 않은 선수라는 건 느꼈지만 이 정도로 극적인 활약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기록도 상당합니다. 반 시즌 뛰었는데 9골 3도움이고 총 13경기 출장했는데 교체 출전이 11번이었습니다. 즉 선발 출전이 더 많았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당 골수를 비교해봐도 모고사 바로 아래 2등입니다. 물론 마틴 아담이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축구선수치고 특유의 육중한 체형 때문에 속도나 민첩성이 떨어지고 활동량이나 체력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이 단점을 잘 커버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체로 11번이나 쓴 것을 보면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투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게 울버리... 또한 주변 동료들이 활동량이 좋은 선수가 많아서 서로 상호 보완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틴 아담은 너무나도 무섭고 매력적인 공격수라 내년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최악인데? 아씨 이거 어떡하냐? 높은 금액에 4년 계약했다고 하는데 나름 긴 계약 기간이라 앞으로 얼마나 활약할지 기대가 큽니다. 마틴 아담 특유의 포효하는 상남자 세레머니를 그려봤습니다.
씨발, 이건 아니지. 제목은 궁금하다, 만져보고 싶다. 근데 만지면 죽일 것 같다. 아, 이건 또 어떡하냐.